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한장한 장씩 손이 많이 가는 깻잎김치가 아니라 나물보다 더 쉽게 담글 수 있는 깻잎순을 가지고 김치 맛있게 담가 볼게요. 깻잎은 줄기 부분만 정리하면 별로 다듬을 건 없습니다. 대야에 물 넉넉하게 받아서 식초 한컵 넣고 10분 담가뒀다가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궈서 물기 뺐습니다. 깻잎을 이렇게 한줌 잡고 착착 뿌리면서 하면은 물기가 잘 빠집니다. 양파 한개 중간 크기 정도 되고요. 반으로 잘라서 짧은 채썰기 합니다. 홍고추 3개, 청양고추 3개도 다지듯 썰어줍니다. 맵기 조절은 가정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대파 흰 부분 3대 송송 썰어줍니다. 쪽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념합니다. 썰어놓은 양파, 대파, 고추 들어가고요. 마늘 1큰술 반, 멸치 액젓 2큰술, 물엿 수북히 5큰술입니다. 고춧가루는 한컵좀안 되게 3분의 2컵 들어가고요. 멸치 다시마 우린 물입니다. 400ml 넣고 진간장 200ml 넣고 섞어서 간을 봅니다. 이때 간 보고 짠맛, 단맛은 가정에 맞게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 빼놓은 깻잎 한 줌을 잡고 양념에서 굴려서 옆으로 밀어넣고 또한점 잡고 양념에 굴려서 전체적으로 살살 버무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북해서 많은 것 같아도 양념이 배면은 착 가라앉습니다. 다도 끓여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1시간 지났는데 양념이 절여져서 착 가라앉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었고요. 마무리로 통깨 듬뿍 넣고 섞어서 냉장 보관하고 드시면 됩니다. 먹어보니까 단맛이 조금 약한 듯 하긴 합니다. 가정에 맞게 조절하시고요. 깻잎순 김치 맛있게 담가 드세요. 감사합니다.